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고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도 확진자 80명 중 32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달 20일. GCFA에 참석했던 필리핀 국적 49살 A씨를 비롯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엔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4월 6일 오후 5시 기준 인천 지역 확진자는 모두 80명. 이 중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는 32명에 달합니다. 특히 3월 이후로 좁히면 확진자 44명 중 72.7%가 해외 입국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천시에 관련 대책을 물었습니다. 자기 싶으니까 공항에서 데려오고 막 네. 집에 놔두고 검사하러 가고 막 이러다가 이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 감염된 분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완치될 때까지 추가 감염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해외 입국자 모두 선악경기장 선별 진료소를 거쳐 귀가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버스를 탈 경우 워크스루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할 경우 드라이브스루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겁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걸러지지 않아도 검체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모두 잡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아예 거기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거기에서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하고 군부에 아예 인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더 오늘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했어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남춘 인천시장은 내일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하는 등의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